어떤 간증 4329 주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입니다. 이사야 42장 3절부터 4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세국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심판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또 구원하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서는 가늠한 자를 돌로 쳐 죽이라 하죠. 그러나 예수께서 신약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가늠한 여자를 사람들이 끌고 왔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께서는 그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이제 돌로 쳐 죽이려고 다 몰려왔겠죠. 그랬을 때 누구든지 죄가 없는 자는 이 여자를 돌로 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둘러있던 모여있던 모든 청중들이 하나씩 둘씩 그 자리를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예수님과 가늠한 그 여자만 남게 되죠. 그랬을 때 예수께서 너를 죽이려 한 자들이 다 떠났느니라. 그리고 앞으로는 그 죄를 다시는 짓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그 죄인을 징벌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리 삭개오가 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집으로 그 초대해서 저녁 식사를 할때 삭개오는 그렇죠. 지금까지 토색한 것들을 3배나 다 토해내서 전부 갚고 이제부터 그런 짓을 안 하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예수님께 말했을 때그 바리새인들은 수군대면서 저자가 세리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구나. 세리가 얼마나 그 악독한 죄인인지를 잘 모르고 저런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니들은 의인이고 세리는 죄인이라는 거죠. 그들이 이제 저 죄인 세리하고 식사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하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 세리가 죄인이 맞다. 그리고 의원은 병든 자에게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한테는 필요 없느니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공생애 이제 3년 동안 하시다가 33세에 돌아가셨죠. 30부터 시작해서 33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교육과 전도와 치유가 예수님은 3대 사역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병든 자는 예수님께 병든 자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민망히 여기사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질병을 치유하셨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병든 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며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성이 잘 나타나 있죠. 이 세상은 어떠합니까? 나는 동물의 왕국 엄청 좋아해요. 정글의 법칙이나 동물의 왕국 그런 걸그 프로를 엄청 좋아하는데 이렇게 아프리카라든지 그런 배경으로 해서 동물들이 이렇게 있는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사슴이라든지 이런 양들 초식 동물들이 있는데
간혹 맹수가 나타납니다. 사자나 호랑이들이. 그랬을 때 그들은 떼를 이어서 막 도망치죠. 그런데 이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가 사냥을 할 때 보면은 강하고 빠른 것은 겨냥하지 않아요. 그들은 약하고 병들고 새끼 사슴이나 또는 병이 들어서 다리가 부러졌거나 잘 뛰지 못하거나 병든 것이나 아니면 어린 새끼라든지 약한 것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뒤에 처지거나 약해서 뛰지 못하고 아니면 다리를 절거나 그런 것을 공격해서 약한 것을 공격해요. 인간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강하고 자기가 해볼 수 없는 사람은 건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뭔지 허점이 보이고 그런 사람한테 마귀사탄은 접근해서 공격하죠. 그래서 마귀사탄은 세상을 두루 살피면서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병들고 약하고 선한 사람을 사기치고 죽이고 멸망시키죠. 마귀사탄은. 동물들도 그렇게 강하고 잘 뛰는 사슴을 뒤쫓지 않고 행렬에서 뒤지거나 약하고 어리고 병든 것들을 공격하여 사자의 먹잇감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인품과는 세상은 전혀 상반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에서 선하고 약하고 병들고 가난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용을 베푸신 걸 성경을 곳곳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과부나 고아에게 사랑을 베풀고 이들을 돕는 자를 하나님께 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두 배 세 배 더 많은 것을 하나님 그 너 이웃의 가난하고 고아나 과부를 어려운 사람을 도왔을 때 그것은 바로 나에게 하는 것과 같다. 그런 자에게 내가 두 배 세 배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빚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어려운 사람이나 과부나 고아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당시에 과부나 고아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그들은 가장 소외된 계층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자들을 돕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몇 배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8절에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테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마귀나 사탄은 삼킬자를 두루 살피며 연약하고 빈틈이 보이는 자에게 달려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주문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병들고 가난하여 마귀 사탄이 삼킬자를 두루 살피며 지금 끝까지 하나님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때 항상 주님과 동행할 때는 마귀 사탄은 한 길로 와서 일곱 길로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갈 때는 접근하지 못해요. 마태복음 12장 19절에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라고 기록합니다. 심판의 날이 올 때까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세리와 함께 식사하는 걸 보고 비아냥거리자 아까도 말씀했듯이 자신과 자신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으며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나 의원이 필요하다. 예수께서 죄인인 그들과 함께 하셔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비난했던 바리새인도 의인은 아니란 뜻이에요. 이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예수님을 저 바리새인 죄인하고 같이 식사한다라고 비아냥거리면 지적했던 바리새인한테 너희들은 의인이구나. 그러나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하지만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참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 마태복음 5장을 보면은 명확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은 마태복음 5장 3절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심령이 가난하다.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그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들 모두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하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이 땅이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추방당한 아담의 후손들이 유배되어 마귀 사탄의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사는 유배지 모습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이게. 의에 주리고 목마른 거. 이 마귀 사탄 세상하고 하나님 나라하고는 정반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는 이 땅은 마귀이기 때문에 대적의 관계가 되죠. 그래서 마귀가 주관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이 사치하고 상아탑에 눕고 자색옷과 진주 목걸이를 하는 자는 모두 화에 있을진저라고 성경 말합니다. 이 땅은 사치하고 부유하게 진주 목걸이하고 자색옷을 입고 편안하게 호의호식하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에덴에서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서 유배되어 온 것이 이 땅 유배되어 온 것이에요. 하나님이 추방당한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추방당한 자녀로서의 본분을 지키며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보내신 예수님을 복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를 따를 때 다시 구원이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성경은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간 것만큼 어렵다 그래요.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께로 다가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자 이제 너가 뭐 너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자 그런 건 다 했습니다. 그러면 네 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랬을 때 부자 청년은 아주 근심 어린 표정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천국 가기가 낙타 바늘귀 들어간 것만큼 어렵다. 그러는 거죠. 부자가 전 재산을 포기하고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주여 저는 부유해도 마시고 가난해도 마소서. 제가 너무 가난해서 남의 담을 넘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너무 부유해도 마소서. 내가 너무 부유하여 하나님 모른다 교만하여 하나님 모른다 할까 두렵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유해도 마시고 가난하기도 마소서. 내가 가난해서 남의 담을 넘어가지고 하나님의 얼굴 이름에 욕되게 할까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무섭다. 내가 너무 가난해서. 그리고 내가 너무 부유해도 마소서. 내가 너무 부유해서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성경은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한다고 그러죠. 금식은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물욕에 대해서도 해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해지고 영성이 높아집니다. 인간은 먹는 욕구를 중지시키거나 영적으로 더 높은 세계로 인도하시고 마귀 사탄을
죽이는 능력이 더욱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금식을 통해서. 에덴에서 추방당한 우리는 자기 몸을 쳐서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정직하고 겸손해짐으로 에덴에서 추방당한 아담 후예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도록 항상 겸손하고 오래 참고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이 호의호식하고 사치하고 그렇게 사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 다음에 화 있을 진저 그러죠. 그것이 하나님께 이 땅에서 유배당한 죄인들에게서 구원을 베푸시는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추방당한 아담의 후손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추방당한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어떤 간증 4329 주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입니다. 잠시 후에 어떤 간증 4329의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축도와 중보기도가 있겠습니다.